목사님께서는 한 주간 태국 전도 캠프 집회를 인도하시고 태국 렘넌트 신학교 특강을 진행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또 오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오전에 입국하는 우리 캠프팀을 위해서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인생의 다림줄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기왕 원단의 말씀을 받은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이 11월 15일, 어느덧 11월 중순의 시간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또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희락의 서신, 또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죠? 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주어진 참 기쁨, 참 감사, 참 자유와 해방을 이 시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이 부족민이 아프면 그 부족의 치료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물으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네 가지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면 당신이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이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당신이 고요히 앉아 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참 지혜로운 이 치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를 한 지 오래된 사람이 당연히 아픈 것이고 그렇다면 처방은 나오겠죠?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이 처방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화를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 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것도 참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노래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소고치며 춤추며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인가? 우리가 받은 강단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런 포럼 굉장히 우리 영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이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한 집중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나의 영적인 건강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매여 있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은 참 자유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기쁨의 수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 아모스서는 모든 선지서 가운데 사실은 가장 오래된 책으로 구약의 고전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굳이 우리가 전화번호로 표현을 한다면 구국에 8355번. 무슨 의미냐? 아모스서는 총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국이고요. 그럼 8355번은 뭐냐? 바로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주변의 8개 국가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3이라는 숫자는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바로 세 편의 설교를 북왕국에 증거했기 때문이고 5라는 것은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다섯 가지 환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5라는 숫자는 바로 다섯 가지 환상 이후에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다섯 가지 회복의 축복의 다섯 가지 회복의 약속이 바로 이 5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사야와 여러분 알다시피 호세아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말할 때는 사랑의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를 말할 때는 우리가 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는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의 예언의 핵심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라는 인물은 시골에서 뽕나무를 기르고 또 양을 치던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의 후예도 아니었고 또 선지 학교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자연 속에서 누에를 치고 또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소명을 체험케 하시고 바로 다섯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들이 그를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설 수 있도록 결정적인 만남이 되었고 그것이 훗날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섯 개의 환상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환상은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황충입니다. 황충이 모든 풀을 베어먹는 환상으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7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불이 모든 물을 사르는 현장입니다. 바로 폐허가 될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다림줄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이우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장차 멸망할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8장 1, 2절에 바로 썩은 여름 실과가 가득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만큼 죄악이 극심한 이스라엘을 바로 썩은 과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이 무너지는 환상으로 이 부서진 문설주는 바로 신앙의 붕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다섯 개의 환상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는 더 이상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 불과했지만 그리고 남왕국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으로 와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모스라는 이 본문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메시지고 또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모스가 사역했던 이 시대상 자체가 그만큼 무거웠고 타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정치와 국방 모든 면에서 굉장히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번영을 이룬 만큼 성적인 타락의 극치를 이루었고 탐관오리들이 극실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노예처럼 사고파는데 신발 한 짝 가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한 짝 주고 사람과 맞바꿀 정도로 사람의 값어치가 완벽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상거래가 온통 속임수였고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종교적인 의식은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정작 그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가증적인 예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심판을 아모스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언하도록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인생의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이 무엇이냐? 이 다림줄이란 표현은 아모스와 스가랴서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건축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도구로 줄과 추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나 다른 건축물들의 수직과 수평이 맞는지 그것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예, 잠시 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아 이거 예. 예,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뿐만 아니라 건물을 허물 때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다림줄을 삼줄이다, 또 측량하는 장대다, 측량줄이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림줄을 띄우고 그 줄을 따라서 벽돌을 똑바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없어도 물론 벽돌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림줄이 없는 상태에서 벽돌을 쌓게 되어지면 삐뚤삐뚤 쌓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기울어진 이 건물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축에 있어서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튼튼하고 또 아름답게 짓는 또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교를 들어오면서 어느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제목이 인생의 다림질이죠? 그랬죠. 다림질이죠? 예, 다림줄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아모스 말씀이 굉장히 무겁고 심판의 메시지긴 하지만 굉장히 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영적인 다림줄로 한번 측량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귀한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심판의 다림줄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섰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성벽 이 담에 계신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지 못하고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붕괴 직전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국이 헐리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쌓은 담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해왔던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8절 말씀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손에 이 다림줄을 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량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환상과 달리 이 세 번째 환상에 해당되어지는 이 다림줄 환상에는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사실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역시 뜻을 돌이키겠다는 어떤 암시적인 말씀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측량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수습할 수 없을 만큼 해생에 불과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인 모든 수준들이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싹 허물고 다시 새롭게 지울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림줄이 적용되었던 곳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맨 처음 적용된 곳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입니다. 창조의 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뱀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이때 하나님의 다림줄이 작동하므로 모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의 세 가지 근본적인 저주의 사슬에 완전히 묶여서 이제는 이 종노릇하는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철저히 이 물질 중심의 네피림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다림줄이 얼마나 엄격한지 창세기 7장의 우리가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역시 철저히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을 찌르치던 그들의 교만이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 외에도 소돔과 고모라 무절제한 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인하여서 불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던 바벨론, 강대국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봤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고 그 주인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한된 시간을 주고 또 제한된 직분과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자유를 주고 책임을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주인이 다시 와서 다림줄을 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림줄을 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림줄에 맞추지 않은 벽은 건물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각도가 벌어지고 기울기가 심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고 모든 역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다림줄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경,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표준이고 규범이라는 뜻이 바로 캐논이지 않습니까?
바로 질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면서 정말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진 시대구나. 전에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사실은 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알았던 사실과 정보들 또 어떤 원칙들, 공식들 또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어제까지는 성공을 가져왔지만 오늘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급변하게 변화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다림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다림줄로 재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재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재워보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주 선포되어지는 52조 강단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척도인 줄 믿습니다. 기울고 굽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하고 바로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씀의 다림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말씀의 다림줄을 무시합니다.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판단은 반드시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종사들에게 비행 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비행 착각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악천후나 야간 비행을 하거나 해전 비행을 하거나 오랜 시간 이 비행을 하다 보면 감각의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비행은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항공기의 추락이 이런 비행 착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본 수칙은 뭐냐? 이제는 무뎌지는 내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산속이나 사막에서 나침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지 사실은 우리의 육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만든 기준을 갖고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벽을 쌓고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기도 하고 우리의 사업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직장을 세워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탄은 12가지 이 전략을 가지고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나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다수가 교회마저 옛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절하지 않으면 지금은 사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사태나 홍수를 보더라도 사실 제대로 쌓지 않은 축대가 문제가 되어지고 사전에 알면서도 대비하지 않은 것들이 원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995년 여러분 6월 29일 오후 5시 27분 삼풍백화점 무너진 날이거든요. 저는 그 당시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시 퇴근 시간을 앞두고 기쁜 마음으로 막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이 서초동 삼풍백화점 쪽이었거든요. 너무 놀랬죠. 뭐 구멍가게 하나 무너진 게 아니라 백화점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제가 그 라디오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동네로 이제 왔거든요. 교대역에 왔는데 진짜 교대역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진짜 이 피가 줄줄줄, 왜냐 그 파편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그때 그 삼풍백화점 주변 그 안에 있던 사람들만 다 죽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주변까지 파편이 다 튀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피가 흘러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핸드폰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대역 공중전에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막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밖을 나가보니까 이 아주 낮게 하늘 위에 헬기들이 다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 거의 부상만 900명이고 500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 실종도 6명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수없이도 방역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정말 모래 지은 인생, 이런 부실공사하면 저는 제가 봤고 제가 확인했던 현장이 삼풍백화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아크로비스타 주상복합 세워져가지고 지금은 웬만한 돈가꾼은 들어올 수 없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런 부실 공사들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화되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섯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고, 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바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 난공불락의 성에서 성전에 사용하는 그릇을 갖고 술을 마시고 또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때 왕 앞에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가 쓰여집니다. 그 글씨가 바로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 이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 인물로 이제 내 시야는 다 끝났다. 내가 수고해 세운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하나님을 대적하던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좀 무서운 또 무거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영적인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활에 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의 척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것은 조금 더 넣고 바르게 세우고 튀어나온 거는 넣고 또 안으로 들어간 것은 밖으로 뽑아내지 않겠습니까? 가감이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은 또 말씀 앞에 결단하고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정말 성경적인 복음적인 신앙이냐를 바로 판가름할 수 있는 그 다림줄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 신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열정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바벨탑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내 편이 없고 내가 조금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과 표준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방향 맞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재워보고 우리 교회를 재워보고 또 우리 이 나라를 들여보실 때 우리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어질까? 우리는 세상을 근거한 기준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지고 이것을 다림줄로 기준 삼을 때 하나님의 중공 검사에 거뜬히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예틀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52주 강단 말씀을 다림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벽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산업이 무너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질병의 문제로 건강이 무너지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 후대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붕괴 직전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고집 부리다가는 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무너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다시 허물고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안 무너지는 것이 그리스도고 있던 문제도 해결돼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던 질병 없어져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던 바울만큼 가장 재수 없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좋은 학벌에 그 좋은 학문을 가지고 왜 그가 순교의 자리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새가족국을 한 5년 정도 맡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때 새가족 10주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새가족이 10주 과정 때 일어나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했었으면 내일이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이제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 같았으면은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이렇게 저는 위로의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내일 길바닥에 나오게 되면 길바닥에 나앉는 것이 응답입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새가족한테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시험 드시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생각했는데요. 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복음 밖에서 쌓았던 것은 이제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예수 만났으니까 복음 안에서 다시 쌓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가족이 시험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이 환해지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가 안 무너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무너지는 것도 응답입니다. 너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 부실공사인데 이미 무너진 게 뻔한데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부실공사 기도 제목 들고 나오신 분이 있으면 무너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쌓으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쌓으시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 무너지려고 지키는 것이 더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무너져서 무너지고 허물고 새롭게 복음 안에서 도전하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시 탄탄하게 쌓아 올릴 때 그것이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죽하면은 내 생각을 거꾸로 하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다라고 할 정도로 가기 싫을 때 가면 그 현장에 예비된 자가 있고 안 하고 싶을 때 하면 가고 나면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완전히 다름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새롭게 도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다림줄입니다. 이제 아모서 9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이 말씀은 좀 전과 아모스의 말씀 7장과는 굉장히 확연히 다른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제 아모스 9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실 다섯 가지 축복의 약속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에 나와 있듯이 그 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넘어 이제 회복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무엇이냐? 그동안 잘못된 예배, 실패했던 예배, 죄악,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들, 또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죄와 저주 가운데 정말 그 죄가 주홍빛처럼 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흰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께서 희게 하시고 씻어주신 것입니다.
요나의 경고를 받았던 여러분 니느웨를 보십시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그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길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영접을 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영접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영접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일단 한 건 올려야 되고 목사니까 같이 간 사역자들에게 그래도 한 건 올리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막 영접을 막 강요할 때도 있고 막 설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떤 설득이나 강요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철저히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영접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이런 분도 봤습니다. 영접 기도가 딱 끝났는데 이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접하고 너무 기쁘신 거죠. 우리만큼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졸기 시작하세요. 듣지 못하시는 거죠. 혼미하신 거죠. 야, 그 몇 번 탁탁 치고 이렇게 해도 또 복음을 선포하면 또 졸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자 이제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눈을 번쩍 뜨면서 그때 영접기도를 따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그분을 졸았는데 나중에 와서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제가 그분을 잔 것밖에 없는데 또 어떤 분들은요. 처음부터 잘 듣다가 영접기도 할 때 되면 갑자기 전화 울리고 나가고 누구 찾아오고 갑자기 부인하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정말 예수님을 주라 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목사님 우리 예원교회 와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한번 웃어봤습니다. 정말 10년 만에 내가 한번 웃어봤습니다. 새가족 신방 2주 전에 갔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웃음도 없었는데 정말 예원교회 와서 제대로 한번 웃어봤고 예원교회 와서 제대로 된 눈물 한번 흘려봤다고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서 9장 11절에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섯 가지 축복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열방의 지도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 파괴된 인생을 회복시키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다윗의 장막에서 누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아모서 9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우리를 뽑히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야고보에 의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처럼 구약의 아모스의 예언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비로소 성취되었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 있고 가치 있는 자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정말 이 무너진 현장을 다시금 세우는 전도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질병자들을 신방 갈 때 우리 환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님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는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하나는 바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중보 기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섯 가지 환상 중에 메뚜기 심판과 불의 심판을 바꿨던 것은 바로 아모스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심판을 외쳤던 굉장히 딱딱한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끌어안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던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함께 집중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 중보자적인 사명을 갖고 오늘 함께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단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도 평범했던 그를 하나님 불렀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보다 더 인격이 훌륭해서 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너무도 평범하다 못해 기준 미달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우리를 선지자적인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대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성전을 세워나가고 또 정말 각 생명마다 예수 생명의 임함으로 바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태평 성대와 같은 그런 좋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와 아모스처럼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가 여러분 더 핍박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바로 타락한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왜? 타락한 시대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 곧 망할 거야. 이 메시지 전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절대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왕 앞에서 또 고관 대작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상황 따라 사람 따라 수준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 따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통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바로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여섯 가지 미션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너로 하여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심판의 사역도 너가 할 것이고 다시 한번 건설하고 심게 하는 구원의 사역도 너가 하게 될 것이다. 역사학자였던 벨륜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이스라엘의 5천년 역사는 바로 그들의 자손에게 두 가지를 물려주는 역사였다.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후대 앞에 남을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237 나라 복음화를 명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남길 정말 명예의 전당이고 정말 전 세계 복음과 전도의 센터가 되어질 이 본당을 또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우리 예원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예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림줄을 드리웠을 때 이름값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름값을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었을 때 우리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기준은요 바로 그 다림줄은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회복될 나라는 단순히 유대인 민족 중에 남은 자뿐만 아니라 에돔과 모압을 비롯한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들까지 포함되어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맞아요, 여러분 237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와 우리 기아 성도 여러분들에게 237 나라 복음화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또 사천 말씀운동과 본당 헌당이라는 시대적인 미션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니어도 반드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마지막 때 최고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미션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이 결론에 여러분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참 그 회장의 마인드가 대단하죠. 코카콜라의 역사가 여러분 130년입니다. 그런데 세계 인류가 94%가 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4일에 한 병씩은 사람들이 이 코카콜라를 마신다고 하니까 이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죠. 자, 청량감을 통해 목마름, 우울감,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울감과 기분 전환까지. 이야, 거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근데 그들의 목표가 보면 음료 시장이 아니라 그들은 생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보다 더 흔한 코카콜라 되는 거. 야, 그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미국 병사에게 콜라는 소울푸드래요. 소울푸드. 왜냐? 어떤 병사가 전쟁 포로로 1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그때 코카콜라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코카콜라의 맛은 전 세계 맛이 다 똑같거든요. 자, 코카콜라는 전쟁과 죽음의 또 포로 위기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의 맛이라는 거, 고향의 맛. 나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언젠가 나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코카콜라의 맛을 떠올리면서 그 포로의 힘든 1년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식품, 숨은 승리의 이 공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화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코카콜라보다 못합니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최고의 브랜드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정말 소울푸드고 우리의 참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유럽교회들이 왜 문을 닫냐? 바로 이 복음의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본당이 100년, 200년이 지나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 세계의 센터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의 마음을 알고 품고 이제는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으키고 틈을 막고 수리하고 세우는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현장에 전달하는 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뤄나가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의사가 걷지 못하는 소녀의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훗날 그 의사가 이제 그 소녀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소녀는 너무 의사에게 감사하죠. 자신의 그 걸을 수 없는 다리를 고쳐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어디 있었냐?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나쁜 일을 했다는 거죠. 뭔가 인생이 꼬인 거죠. 이걸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소녀가 교도소에 갔을까요? 이 소녀에게 다리는 고쳐주고 걷는 법은 가르쳐줬지만 걸어가는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부지런히 빨리 달려가고 걷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림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언약으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바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지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직분에 대한 우리의 충성도를 지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맘때가 되면 미리 이제 직분을 내려놓을 생각들을 슬슬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직분은 감언당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는 제발 날 좀 먼저 잘라주세요 하면서 미리 한 9월에 찬바람 불기 시작하시면 하면 이제 준비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의 충성도를 이 시간 재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날마다 복음 체질로 기경되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이제 237 다문화 축제가 2시에 진행이 되어지고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이면서 또 하반기 전도 운동 우리 새 생명 초청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먹거리 장터가 또 함께 진행 교회 마당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의 발판으로도 잘 활용하시고 전도 운동에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이 되시고 또 선동꾼이 되셔서 정말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 풍성한 영혼권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다림줄에 가장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는 바로 최고의 자랑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칭찬받는 날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집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금요 강단 말씀 인생의 다림줄, 그리고 주일 강단 말씀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 귀한 강단 말씀과 금요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하반기 전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다민족 예배부 6개 부서들이 있습니다. 일본어, 러시아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니 말리어가 있습니다. 자, 이 예배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이미 200국 나라에서 240만의 다민족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와인의 선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이 초청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집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